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7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사전 투표 조작서를 놓고 좌우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파 내에서 지금 격렬한 토론 또는 비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거기에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다는 거죠. 이상한 게. 첫째, 사전투표함이 개봉되면서 이기고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져버리는 이런 결과가 수도권에 많이 있었는데, 그 당사자인 의원들이 민경욱 의원을 빼고는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상당히 용감한 분들입니다. 자유투사라고 불릴 오세훈, 김진태, 주광덕, 나경원, 부산에서 낙선한 이은주,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투표 조작이 없었다는 거죠. 이분들처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그 개표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는 조작이 없었다고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현장에 다가가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그냥 머리를 굴려가지고 통계 수치를 가지고 조작이라고 단정하고 어느 정도로 지금 나가 있느냐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조작서를 주장하는데 선봉에 있는 공병호 미래한국당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최근에 이런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오세훈 이겼다. 표 빼돌리기 조작법 추정. 표 빼돌리기 조작법으로 사전 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오세훈 표를 많이 가져갔다. 여기 막 복잡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 가설을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가설을 적용해 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었어야 하는데 조작으로 졌다는 겁니다.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까지 나옵니다. 사전 투표 총 표수는 4만 5천인데 어떻게 했느냐? 표 빼돌리기 조작법으로, 표 빼돌리기 조작법으로 고민정 57.78%, 오세훈 40%, 기타 2.2%로 만들었다. 그런데 정상 조작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고민정 47.2%, 오세훈 50%로 오세훈이 당선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총 투표수 4만 5천 표 중에서 20%나 되는 9천 표를 민주당 몫으로 빼돌려가지고 고민정 후보에 넘겨주는 바람에 졌다. 이런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고 검찰 수사로 밝혀질 일이다. 왜 이걸 검찰이 수사를 합니까? 검찰 수사로 밝혀질 일이다 해놓고 이런 공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오세훈 씨가 이겼다라고 주장하기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걸 보니까 제가 군담 소설이 생각납니다. 군담 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이 시중에 퍼졌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어떤 거냐면은 임진왜란 때 우리가 왜군에게 당한 그 치욕을 이 공상을 통해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군이 막 일본으로 쳐들어가고 사명대사가 일본에 가서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해버리고 일본을 조공국으로 만들고 조공을 바치라. 이렇게 해가지고 조공도 좀 잔인하게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바치라 뭐 이런 조건을 달고 돌아왔다. 이런 게 군담 소설입니다. 군담 소설은 군담 소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임진왜란은 진 전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략을 받은 그것을 대갚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근사하게 복수했다고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하는 게 이게 군담 소설입니다. 지금 공병호 씨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공상은 군담 소설에 들어갈 겁니다. 군담 소설. 자, 그래서 지금 우파가 갈렸어요. 사전투표 조작 믿는 사람과 아니라는 사람으로 갈려가지고 치열하게 이제 논쟁을 하는데, 아니라는 쪽에 선 사람들은 제가 많지가 않아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국회의원 중에서는 화태경 의원, 조금 이따 소개를 드렸습니다. 화태경 의원, 그리고 홍준표 당선자, 그리고 이준석, 이 사람 낙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는 그런 사전투표 부정이 있었다면은 이준석 씨가 피해자인데 나는 그거 믿지 않는다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전투표 조작설을 비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이 원래 이 조작설이 나온 데가 유튜브인데, 유튜브에서는 기자 출신들이 하는 유튜브, 저 정규재, 김진, 김영광 이런 분들, 아 그럼 문갑식 이런 분들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입장인데, 상당수는 또 조작설 확산에 열심히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김진, 정규재 두 사람이 하나의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 김영광 세 사람은 이게 재검표를 할 거 아니냐. 우선 저 민경욱 씨가 인천 자기 지역구에 투표한 증거 보존을 한 다음에 재검표를, 아마 당선 무효 소송을 내야 재검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재검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재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표를 하면은 이제 판별이 날 겁니다. 진위가 더 확실하게 이제 두 번째로 더 재확인하는 셈인데, 그렇게 됐을 때 정규재, 김진, 김영광 세 기자 출신은 만약 조작설이 맞다면은 나는 그만두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김진, 김영광 두 사람은 그러면 공병호 씨도 그만둬야 한다. 김진 씨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토론하자, 일종의 토론 결투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이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런 주장을 했네요. 투표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많은 유튜브 논객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혁신을 위해서 이런 뜨거운 논쟁을 거쳐야 합니다. 투표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투표 조작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권과 국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 시스템이 톱클래스라는 겁니다. 선거관리 시스템은 과거 보수 정권 시절부터 구축해 온 것으로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게 다 조작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대한민국 시스템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이 투표 조작 괴담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총선으로 한 번 죽은 당이 괴담으로 두 번 죽게 되니 투표 조작 괴담 퇴치반을 만들어 보수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정면 대결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 조작 괴담이라고 그랬어요. 퇴치반을 만들자. 또 이 발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하태경 의원의 말에 하나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즉 정권과 국가를 구분하면 안 된다. 국가 시스템이 정권에 의해서 휘둘려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다. 특히 선거관리 시스템은 과거에 보수 정권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실은 맞죠. 최초의 이 전자 개표기가 도입된 게 1987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87년 대통령 선거 때 전자 개표기로 했더니 그때 패배한 김대중 후보 쪽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정이 있었다. 그런데 재검표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이회창 후보가 50만 표 차이로 지니까 당시 한나라당에서 재검표를 요구했는데 재검표를 했습니다. 한 1000만 표를 했어요. 그런데 전자개표기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서로 이렇게 분류하는 등등에서 착오가 있었는데 그것은 거의 무시할 정도로 당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1000만 표 중에서 한 몇백 표 정도의 계산 착오는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논거는 이렇습니다. 드루킹 사건도 저지르는 세력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루킹 사건과 개표 부정은 다릅니다. 이 개표는 드루킹은 정권에서 하는 것이고 개표는 국가 시스템이 하는 겁니다. 하태경은 말대로 국가가 있다는 거죠. 국가 시스템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국가 시스템이 뭐냐? 선거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검찰, 법원, 그리고 군대 이런 게 국가 시스템입니다. 정권이 국가 시스템을 마음대로 하면은 선거 부정이 생기고 선거 부정 대규모 선거 부정은 정권 타도의 이유가 되는 거죠. 자유당 때는 가능했어요. 자유당 때는 정권이 국가 시스템을 마음대로 주물러 가지고 개표 부정, 투표 부정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는 것인데, 홍준표 이야기대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 논점 중에서 보수 혁신을 위해서 이런 뜨거운 논쟁을 거쳐야 한다. 그거 필요하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이거 아주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파를 혁신해야 됩니다. 우파를 어떤 식으로 혁신할 거냐? 치열한 논쟁을 해가지고 여기 끝장을 내야 됩니다. 아니면 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질 텐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지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고 또 나중에 또 다른 지금 이 사전투표 조작설은 일종의 진통제입니다. 여러분 아프면은 무슨 진통제 묻고 고통을 한몇 시간 동안 이겨낸 다음에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지 계속 진통제 묻고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큰일 납니다. 사전투표 조작설은 믿었던 통합당이 이렇게 대패한 데 대해서 이제 남 탓을 하는 거죠. 통합당이 잘못됐다, 우파도 잘못했다 이렇게 반성하지 않고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게 진통제죠. 그 고통을 잠시 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진통제를 잘 먹다가는 잘못하면 이 진통제가 마취제가 되어버립니다. 마취제 맞았다가 깨어나지 않으면 죽는 거죠. 이 진통제 먹는 거는 지금 마취제 단계로 가는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진통제 그만 맞고 여기서 정신 차리고 깨어나기 위해서는 이번 이 사전투표 조작설 공방은 끝장을 내야 합니다. 끝장을 내야 합니다. 끝장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민경욱 의원이 잘 했어요.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한달 정도 안으로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실은 재검표 할 필요가 없죠. 선관위 해명을 믿고 여기서 중단해야 되는데 글로 가버렸으니까 거기까지 갔으니까 이왕 이거는 무슨 억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수치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개표하면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개표 결과를 받아들일 자세를 지금부터 갖추는 겁니다. 갖추는 겁니다. 이제는 통계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통계. 통계는 그게 사람 자꾸 착각을 하는데 통계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거짓말하지 않아요. 통계는 해석입니다. 해석. 통계는 굉장한 오류가 있어요. 그러나 통계의 분석 방법이 정확하면은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갤럽이 발전시킨 여론조사 기법은 이게 여러 나라에서 검증을
통해서 정확하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런 분석법은 맞습니다. 이번에 사전투표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과거에 갤럽 여론조사를 불신했던 사람입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사실에 가깝다. 그 보면은 이번 통합당 대표는 예견되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 저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맞췄잖아요. 100석에서 110석 사이다. 그래도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면은 선방했다고 봐야 된다. 제가 몇 달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갤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제1당이 된다. 과반수 된다. 심지어 170, 180석 된다. 나중에는 무슨 명리학자를 자청한 사람까지 불러내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다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니까 당황해가지고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또 다른 진통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우파를 죽이는 겁니다. 우파가 지금 어떻게 하면 재기할 거냐 해가지고 반성을 해야 될 시기에 남탓하도록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해악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방치하면은 2022년 대선은 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세력은 누구를 돕고 있느냐? 문재인 정권을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왜냐? 정직한 우파를 공격해가지고 우파의 모습을 추하게 만들므로써 결국은 우파를 분열시키고 좌파의 조롱이 되게 만들고 중도층은 우파를 멀리하도록 만드니까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속으로 귀엽게 생각하겠습니까?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레닌이 말한 useful idiots, 쓸모있는 바보가 되지 맙시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파 혁신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게 정리될 때 뭐가 남는 것이 있을 것이다. 즉 우파가 혁신해야 할 부분이 뭐냐? 우파가 왜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부터 이 조작론자들은 좀 자중자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